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장기 집권에 들어갔다. 7일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11일 자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정규사진 맵 오브 더 솔칠은 빌보드 200에서 25위를 기록했다. 맵 오브 더 솔칠은 지난 3월 7일 자 빌보드 200에서 1위로 진입한 이래 6주 연속 상위권을 지키며 글로벌 스타의 저력을 과시했다. 뿐만 아니라 2018년 8월 발매한 러브 유어셀프 결연서가 199위에 이름을 올리며 여전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. 소셜 50 차트에서는 최장과 최다 1위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중이다. 143주 연속 173번째 정상을 찍으며 적수 없는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.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내 다른 차트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. 맵 오브 더 솔칠은 월드 앨범 1위를 비롯해 인디펜던트 앨범 3위, 테이스트 메이커 앨범 6위, 톱 앨범 세일즈 9위,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 9위 등 여러 차트에서 10위권 안에 들었다.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에서는 노모어 드림과 오니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. 작은 것들을 위한 시 7위, 좋아요 10위 등 최근 발표한 앨범과 2013년 내놓은 데뷔 앨범의 수록곡까지 새롭게 순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.